이제 중3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고등학교가 이제 빨리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중학생으로 조금 더 있고 싶어요? 전 고등학교 시험 봐서 가려고. 아, 진짜? 외고나 뭐 이런 데 준비하는 거예요? 저 그 민사고. 아, 진짜? 아, 진짜구나. 아, 민사고면 공부 무지하게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학업 고민 외에 다른 고민은 혹시 없어요? 승수군에? 저 약간 키가 크고 싶어요. 몇 정도 되고 싶어요? 한 180까지는 가보고 싶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키번호로 저희가 맞아요. 키번호로 맞아요. 제가 40몇 번이었어요. 오, 그래요? 네. 저 중학교 1학년 때 입학할 때 애들을 안녕. 네. 괴롭혔다. 야, 저런. 조셉 캐릭터랑 잘 맞네. 키가 안 자랐어요. 근데 이때는 스트레스도 받으면 안 되고 먹을 것도 잘 먹고. 아, 그리고 운동. 네. 이거 농구 좋아요. 농구 좋아. 저도 농구하면서 그래도 많이 컸거든요. 농구하면서 많이 컸는데. 난 농구 했는데. 아, 그래요? 네. 혹시 지금 중학생이잖아요. 가끔 이제 그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게 중2병이다. 약간 본인이 좀 그 중2병 이 뭔지 모르지만 나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어땠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때 좀 그러셨습니까? 그냥 뭐든지 짜증나 보였을 때. 네. 저는 그게 원래 중학교 2학년 때라고 고2 때 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진짜 학교를 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아버지한테. 왜요? 네, 그냥 나 더 이상 학교에서 배울 게 없다. 더 이상 이제 인생에 대해서 밖에서 배워야지 내가 왜. 그래서 제가 스케이트보드 타가지고 나 스케이트보드 타고 좀 세상 구경을 하겠다. 세상 구경을 하겠다. 이제 뭐 그냥 방송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스타 없고 난리 났어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진짜 진짜 식탁을 엎었어. 왜냐면 스케이트보드 타고 세상을 돌아다니겠다는 거야. 진짜 그렇게 내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스케이트보드가 뭐가 잘못된 건데?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을까? 한참 뭔가에 좀 예민한 시기인 것 같아. 아니 혹시 어른들이 우리를 이해 못해서 하는 말 이런 것 좀 가끔 있잖아요. 우리를 너무 모른다. 혹시 그런 말 있습니까? 혹시 현호군은?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저를 아직 어린아이로 취급한다고 그러는 게. 그럼 집에서도 이제 어른스럽게 좀 대우를 해주십니까? 네. 어른스럽게 대우를. 어떻게 대우를. 현우 씨 들어오셨습니까? 네, 네. 현우 씨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나요? 아니, 그냥 언제 들어와도 그냥 상관없고 그냥 진짜 늦게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혹시 맞벌이를 하세요? 아니면? 맞벌이요. 아버지는 베트남 가셔서 일하십니다. 해외에 계시는구나. 네. 아버지는 그러면은 자주는 못 뵙겠네요. 네, 지금 집에 오셔서 계세요? 네. 얼마 만에 보신 거예요, 아버지? 저 한 6개월. 아이고. 아버님 오랜만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반가워요, 어때요? 반갑죠. 아버지하고 처음 딱 나눈 대화가 뭡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알겠지 뭐. 어서 오세요. 사실 겉으로는 표현을 못했지만 너무 좋았어요. 어땠어요? 아버지 봤을 때.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예전에 네. 말투는 무뚝뚝해도. 네, 그럼요. 아니, 혹시 각자 나는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약간 인정하고 존경받는 그런 어른이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현우군은요? 저는 약간 상식과 지식이 많은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네. 혹시 뭐 롤 모델이 있습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위인이 있다거나? 리처드 파인만이요. 경제학자? 물리학자요. 물리학자. 발음 맞췄네요, 그래도. 네. 맞죠. 왜 그분을?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여유를 잃지 않고 쭉 나아가는 모습이 그래요. 야. 저희가 오늘 공통적으로 좀 여쭤보고 있는데 내 인생에 필요한 단축키. 나에게 지금 필요한 단축키는 뭡니까? 저는 1위요. 왜요? 뭐든지 다 1등하고 싶습니다. 1위. 이제 피곤하다. 자신감이 너무 이게 충만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든지 1등하고 싶어요, 나는? 네. 왜요? 왜 이렇게 1등하고 싶어요? 그냥 자기가 최강이라는 느낌이 재밌잖아요. 너무 좋아요. 네. 약간 네. 중2병 온 것 같아요, 지금. 느꼈구나. 본인은 모르는데. 지금 약간 중2병이에요. 좋습니다. 두 분이 한 문제를 맞추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상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이서 풀면. 두 분이서 할게요. 네. 몇 명이서? 좋아요.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키스 볼게요. 볼게요. 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비극과 희극하자. 그래. 좋아요. 비극과, 자, 비극과 희극 사이. 올해는 이 인물이 탄생한 지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인물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희극인으로 대표적으로 모던 타임스 황금강 시대가 있었는데요. 인생이랑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말을 남긴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인생이랑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말을 남긴 이 인물은 누굴까요? 둘이 상의해봐요. 자, 5초의 시간 드릴게요. 뭐 둘이 상의를 하셔도 돼요. 5, 모르겠는데. 4, 3, 강릉강이면 2, 그 사람 아니에요, 열차. 얘기하세요. 워런 버핏. 네? 워런 버핏. 워런 버핏. 자, 지금도 아직 살아 계신 분인데. 네. 자, 지금 살아계시다면 130살이죠. 자, 어쨌든 워런 버핏. 자, 정답은요? 찰리 채플린입니다. 아... 야, 우리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아, 모를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이 영화가 모던 타임즈도 그렇고 너무 오래된 네네네네. 무성 영화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모를 수 있죠. 자, 일단 아쉽지만 네. 우리 또 자기 백에서 오늘 그 한 분이 태블릿 PC 가지고 가셨어요. 이게 아직 최신 휴대폰도 있어요. 있어요. 진짜요? 어, TV도 있고. 뽑으면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요. 가져가요. 근데 꼭 그것만 있다는 법은 없어요. 다른 것도 네. 있습니다. 네. 자, 하나 주시고. 또 하나 뽑으세요, 현욱은. 오늘 저 조셉이 아 상당히 조금 수속이 좋아요. 오늘 저한테 건네주면 좋은 게 잘 나왔어요. 진짜요? 자, 한번 뽑아보세요. 네. 갈까요? 네. 기운이 다 됐나? 뭐야? 아, 가발 성체입니다. 아, 기운이 다 했네. 네. 어떻게 보면 반에서 되게 인기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이거 인싸템이죠? 인싸템. 한번 드려보죠. 자, 아마 일단... 승수건, 네네. 이거 오늘 집에 쓰고 들어가면 아마 부모님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번 써볼 수 있겠어요? 써봐요. 머리 풀러도 되나 이거? 잠깐만 내가 해줄게요 이거. 어 이게 여기 현욱은 나뭇잎 신발. 이건 또 뭐? 어떻게 보면 얇은 게 많이 나왔네요. 네. 나뭇잎 신발. 나뭇잎 신발은 농구화로 괜찮겠네요. 보통 농구화가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아, 보통 농구화가 여기까지 네, 올라오거든요. 네. 예. 현욱 한번 신어봐요. 네. 신발 잘 어울리네. 일로 와봐요. 내가. 아, 우리 고기 있는 거 농구화 딱 좋죠, 이거. 미안해요. 아, 숨소도 잘 어울리네. 쳐볼래요? 한번 주소 한번 걸어볼까요? 농구 한번 해봐요, 농구. 막 부러지는데. 자, 우리 숨소구라고. 현욱 너무 고마워요. 이대로 끝이에요. 뭐 어떤 것 같아요? 이대로 끝일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마지막에 서프라이즈 선물이 있어요. 아, 미안해요. 끝이에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건? 더 이상 어떻게 더 서프라이즈를 해줘요? 이 정도면 너 놀라지 않았어요? 오늘 고마워요, 현욱은. 소승은 고마워요. 네.